어머, 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늘 많이 추우셨죠? 아니, 전혀. 이 옷은 이제 질렸어. 버리든가, 덮든가. 네.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덕분에 제가 꿈꾸던 모든 일들이 다 이뤄졌달까요? 그렇지. 네? 1번 호감 가는 이성이 생긴다면 가고 싶은 곳? 놀이동산? 폐장? 그게 뭐가 문제지? 프리패스가 여기 있는데. 2번 호감 가는 이성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 불꽃놀이. 와, 어디서 이벤트 하나 봐요. 아니, 내가 준비했어. 놀이공원에 불꽃놀이까지. 설마.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근데 부회장님, 혹시 잠깐, 줄 게 있어. 3번 호감 가는 이성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은? 큰 인형. 혹시 그 안에 큰 인형이 있는 건 아니겠죠? 맞아, 있어. 그동안 소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는 소인형이야. 이름은 수고의 소. 아, 별 이상한 설문조사가 다 있구나 싶더라니. 기왕 주는 선물, 원하는 거 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해 주시다니. 고생은 무슨, 김 비서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설마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할 줄 아셨다면 오산인 거 아시죠? 역시 김 비서는 못 당하겠군. 그럼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김 비서가 원하는 거. 네? 3번 호감 가는 이성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은? 큰 인형. 그리고 집 앞에서 하는 로맨틱한 키스. 조심히 들어가세요.